지금 머리는 스카이님 패드 안 잡히네요. 하나 둘 패드 있네?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습니다. 초대했어요. 이거 근데 이거 다른 서버에서 켜놓고 와도 여기 들어오면 켜져 있네요. 그러게요. 초대했습니다. 근데 건머님 우리 제대로 이동하는 거 맞죠?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타로스.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역신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아 맞다 이번주 토요일날 패밀리 이거 뭐냐 시험치입니다. 이 서버는 상점 있어요? 시켰다? 상점은 아예 확인 못해봤어요. 스카이님 들으셨습니까? 이 서버 있었나? 예예 예예. 시험 좀 아까 우리 이 서버에서 했어요? 예. 아 어제는 이 서버 아니었어요. 어제는 아까 아까 아까? 아까도 이 서버였어. 웬 시험이랍니까? 당신이 없어요. 아 그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합니다. 포율님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저는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해야 돼요. 내가 병실까지 잡아드릴게요. 병원병원은 이제 건부님이 내시고 병실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누워서 이제 마이크로 이제 하면 돼. 불가능한 건 없어. 아시겠습니까? 전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예? 전기가 끊어질 것 같다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건부님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걸로. 이 건부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진급 신청서 올렸어요. 알겠습니다. 그 면접은 그 뭐냐 토요일날 한 번에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한 번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면접 문제를 수정하고 있어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면접 볼 것도 바로 봐야지. 방송 키고 면접합니다. 마이크 없으시면 힘들어요. 오해는 상관없지만 방송 키고 합니다. 패밀리 보험부에 한번 쑥 모여서 한번 보자고. 아니다 면접은 스카이프로 보는 거였지. 진급만 그 레이드콜로 보는 거였지. 나도 진급한 나도 봐야 되나? 아니요 진급심사 받으면 됩니다. 면접하고 진급심사 틀려. 입단 면접 그리고 진급심사 입니다. 근데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지 않아요 건부님? 딱 저때 면접 본다고 했는데 우선됐지. 맞죠. 그리고 이제 지금 딱 건부님 다음 세대부터 딱 잡혔죠. 다음 세대부터 건부님 또 해봐야겠는데. 자 건부님 건부님 우리 패밀리 계급 3는 모아 레벨 3는 뭡니까? 빨리 얘기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솔다타워 하나 더 있지 않나? 예, 3 뭡니까 3? 우리 보안 레벨 3 뭡니까? 자, 빨리 얘기합니다. 3 뭡니까? 아니, 간부가 지금 이 상황이야 간부가? 자, 신속하게 얘기합니다. 기침대 잠깐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패밀리 뭐냐 3는 뭡니까 3는? 아 맞다 호연이 캄프 레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 오케이 아니 언더보스나 되시는 분이 그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간부 한 명을 새로 뽑아야 되는구만. 아 그래 토요일날 목적 앞에 차량 이거 보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갑자기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 그냥 건부님 어디로 가나 해요. 건부님 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었죠. 아 터졌어. 아 터졌잖아. 배틀아이가 뭡니까요? 아 그 네드웬님 일단은 그 포일님 주소는 이거고요. 지금 레이드콜에 친 주소는 저거고요. 프로그램인데. 아 저거 아마 그 모드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 저거고요. 어, 저거 일단 다운받아서 압축 구식하면 됩니다. 아, 근데 왜 바퀴가 터졌냐? 바퀴 터졌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방법 없습니까? 수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리요? 수리, 그거 덕테이프 있어야 돼, 덕테이프. 아, 그래요? 테이프가 있어야 돼?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카, 그 뭐냐. 스카이님. 예. 해밀 레벨 5는 뭡니까? 화장실 좀 왔다 올게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 미쳐버리겠네. 건모님, 페이밀 레벨 5는 뭡니까? 당연히 언더보스죠. 근데 자기 계급도 모르면은 그거는 진짜 그거는 너 좀 맞아야 돼. 근데 왜 갑자기 섰어요, 중간에? 뭐 살펴본 거 아니지, 마. 차. 근데 바퀴 터졌어. 저 방 봤잖아, 저거. 또고. 네도님, 하이. 또고. 안녕하세요. 네도님. 안녕하십니까. 패밀리 레벨 8은 뭡니까? 8이요? 예. 7 아니었어요? 예? 누구야, 카포디2, 카포인가? 오, 나도 반신반의 한 걸 기억하고 있어. 오. 어, 연합 클랜 장을 의미하는, 어, 카포리포, 뭐냐, 카포죠. 포디2. 포디2 카포. 야, 대단한데. 리페어. 어디로 스폰해요? 서피아로 오시면 됩니다. 건부님, 이 차를 수리할 수 없을까요? 리페어. 덕테이프 있어야 돼요, 덕테이프. 덕테이프가 있어야 돼요. 예, 교통사고. 넌 엔진도 나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 테이프 하나면 모든 게 수리가 된대요. 사기인데요. 헬기! 어디 쪽으로 가면 돼요? 초대 드릴게요. 엄폐! 뒤쪽! 사각해다. 엄폐. 저 허밍보드 나오면 그거 타고 뻗어봐도 돼요? 헬기가 내 눈앞에 보여요. 우리 소피아로 한 바퀴 돌아왔나? 네, 우리 왔다요. 우리 봤어. 뒷문 열었다. 쏜다. 쏘면 대응사격 해요. 헬기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는데? 준비 끝. 준비하시고. 저 정도 한 500m 정도 되겠죠? 어우. 뒤미 위에? 아, 예. 쏘지 마. 아니야, 이거 어차피 네, 8발밖에 없는 탄창이에요. 막 꺾는데? 딱 멈추는 소리 났거든. 가나, 그냥? 뭐야, 상륙하고 우리하고 싸우러 가나? 야바라? 설마요. 야, 최고인데? 좀 크자고? 자들 뭐 이럴 게 없나? 야, 마침 뜨자고? 뭐지? 이게 건강합시다. 총알이 30발밖에 없어요, 근데. 내렸습니다. 두 명. 카피. 와, 야들 봐라. 남자인데? 마을 쪽으로 갔어요. 헬기 실험 꺼졌어요? 아니, 헬기는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마을 쪽으로. 카피. 에이, 완전히 내리면 헬기들도 쎄는데. 야, 남자인데? 야, 교준 준비. 마을 쪽으로 지금 창고 쪽으로 뜁니다. 창고 쪽 두 명. 꼬리 다시. 잡아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차량! 차 소리 누구야? 전 아니에요. 저 되게 멀리 있어요. 차량 지나가고 뭐 여기도 아주 풍년이네, 풍년. 차 하나 또 지나가네요. 이거 뭐지? 야들 팸이 또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야들 그 부대원들이. 워크 소피아로 진입합니다. 워크 내리는 중. 자기 부대원들 실려라 하는 것 같은데? 끝나야 야, 돼요. 아르마 이거 달군인데? 그래요? 자들 아르마 잘하네. 근데
한두 번 내리는 솜씨가 아니야. 차소리. 뭐야, 병력 데리고 빠졌나? 차소리 나갔냐 확인해보세요. 와, 그냥 왔다가 안 될 것 같아. 바로 빠지네. 내려왔었어요, 얘가? 자들 두 명 내렸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빠졌거든. 안 태웠나? 태웠어, 바로 갔어, 그냥. 태우고 작전 지역 이탈했어요. 장난 아닌데. 오도가 빠른데. 자들 오도 누가 내리는지 모르는데 훌륭한데? 적군 파가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손해볼 것 없이 푸테프네. 들어왔으면 접었는데, 씨. 그렇죠. 그, 한 몇 초만 더 있어도 죽었어요, 자들은. 그냥 소피아 요거 시체 바닥인데 완전. 야, 소피아에서 아까 우리 함 전쟁했는데 아까는 저하고 스나이퍼님이 걸어가다 죽었거든요. 호일님 들어오셨나? 들어오시면은 파티 초대 드릴게요. 와, 난리 난다 여기. 소피아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들리십니까? 들려요. 네, 들려요. 상당한 전술가입니다. 꼭 그 뭐냐 쇼군 톨타오의 그 뭐냐 기병대 갖고 장 그 뭐냐 조선 장군 기병대 갖고 장난치던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쏙 뭐냐 몇 발 쏴보고 안 되니 바로 빠졌네. 야, 상당한데 진짜. 와, 소피아에 그러면 일단은 자들이 장.. 아, 소피아에 지뢰 깔려있어요. 조심하세요. 자들 장난쳐놓은 거 있던데. 지역 어디랑 가까워요? 그 소피아 계속이야 낑낑대네. 52 아까 58인데 떨어졌다? 아.. 6번님 하이. 뭐냐, 보일님 오시면은, 그, 설정에서, 그, 설, 왼쪽, 오, 뭐냐, 오른쪽 밑에 설정 있거든요. 눌러서, 제일 꼭대기 그거 오프되어 있거든요. 온으로 바꿔요. 간만에 허접습니다. 재미있게 됐어요. 상당히 재밌는데? 그래, 이 정도만 해주면은 좋지. 먹자. 모든 저기 전구랑 막 철판대기가 나오네요. 예, 그 갖고 이제 건물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탑 쌓고만. 건물 또 쏠 뻔했다. 불확실한 싸움은 피한다. 피해 없이 적을 섬멸한다. 딱 지휘관의 표상이다. 전구네. 라이트. 아, 맞다. 이거 그거 할 수 있다 하던데요. 이시클리브 코일. 아, 일렉트로니스 코일하고 메탈 프레스 있으면은 전등을 만들 수 있네. 진짜 만들 수 있는 건 많다. 뱀 여기 시체 있어요. 가들 그거 잡고 빠진 것 같은데. 야, 아, 얘를 죽였나? 딱 잡고 딱 빠졌네. 자, 그니까 아까 마을마다 지금 왔다갔다 거리는 걸 봐서는 마을마다 내린 다음에 제거하고 바로 타이고 바로 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네, 비엠님. 예. 아까 우리 그 차 있었잖아요, 트럭. 예. 오프로드. 그거 수리해서 갔네. 아, 맞네. 지금 그 걔네들이 차량 같은 거 다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보는 거 같네. 우리 죽이는 게 아니라, 아, 저기, 아, 친구야. 그 갖고 가는 건데, 수리해갖고. 수리하고 바로 빠졌더라. 바로 마스리에 못 보던 건물들이 새로 생겼네요. 예, 요번에 패치되면서 좀 늘었어요, 그런 게. 와, 차량 탈취해서 그 될 거, 아, 가죠. 아! 아까 끌고 간 차량 두 대. 아하, 야, 소름 돋는데? 알겠습니다. 아, 진출은 그 카페 회원들만 받아요. 패밀리 대원분들만 맞습니다. 자들이 그럼 차량 독점하려고 지금 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데요. 바로 갖고 가는 거 보니까. 근데 서버를 먹으면 할 일이 사람 걱정밖에 없잖아요. 하긴 그래.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베이스끼리 싸운 거 빼고는. 우리도 헬기 하나 생기면 헬기로 차량 독점하고. 네,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하죠. 네, 헬기 독점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 이제 헬기 수집하는 거예요. 헬기 수집 차량 보이면 탁 집어가 적 베이스에 떨어뜨리고 따져왓 하면서 딱 들고 오고. 그 이제 적배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쟤네들 포율님 설정하셨어요? 설정하시면은 바로 그 보내드릴게요. 6번 키 눌러갖고 오른쪽 및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이거 온 딱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티 초대를 하면은 저희 위치가 뜰 거예요. 야. 파워 플랜트? 뭐지 이거? 파워 플랜트에 그 들어왔다고 지역. 왼쪽에 뜨는 거는 지역하고, 그거. 재밌네. 야, 자들 전술 머리 굴리는 거 봐라. 그러면은 우리 그거 할 거면은 파워 플랜트라 하면은 전기 생산하는 곳 아니에요? 일단 알을 좀 패고요. 발전소. 응, 발전소. 야, 상당하나이? 설마 전기랑 연결돼 있겠어. 전기랑 연결되면 불 들어온대요. 진짜요? 엄폐! 이번에 이거 가지러 오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근처 숯불이 숨어서 대기. 와, 야들 봐라. 불이 걸리면 안 돼요. 목소리 재미지게 논다. 뭐, 그 확인. 근데 엄청 빨리 오는 거 보면 근처 베이스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가면 근처에 베이스. 대충 발전기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아까 자들이 우리한테 써먹었던 그대로 해주자고. 대기하고 있다가. 소피아 쪽으로 갑니다. 소피아에 또 뭐 가슈로 가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야들 순찰 코스가 있네. 왔다 갔다 거리네. 근데 이 정도로 속도로 빠르게 오는 거 보면 이 소피아 위쪽 근처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니까 소피아 일대를 야들이 먹으려고 하는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우리는 자들이 만약에 로그오프를 하면은 자들이 이제 헬기 소리가 안 나는 때를 찾아서 소피아 전역을 그 검색해서 헬기 빼오면 됩니다. 베이스 찾아내고. 아마 베이스 지금 쟤네들 로그오프 했을 때 해야 돼요? 아니요. 미리 수색은 계속 하고 있어야지. 아마 이 정도 거리는 있잖아요. 10중 8구 거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어딨냐 지도에 점 찍어놨습니다. X표. 아마 여기나 아니면은 뭐 뻔하죠. 뭐 고스트 호텔이나 뻔하지. 고스트 호텔 없어요. 아 그래요? 호텔 없어요. 그럼 패스. 그럼 알미라 전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걸 생각해놔야 돼. 전기 보급이랑 그런 것도. 오케이. 대충 점 찍어놓는데 여기에 아마 전마다 베이스 있겠네요. 아니면 저 끝에 또 찍어놨겠지.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블랙님 맨 처음에 찍었던 곳. 예, 거기. 거기가 제일 유력해. 이쪽 그 언덕 산 너머에서 헬기 계속 날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감자들은 등고선으로 봤을 때 여쪽 꼭대기에 베이스 둥지 트고 있나? 저기 아니면은 비행기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봐주세요. 찍어봐요. 신지 좀 오래 됐단 게? 여기일 수도 있어. 어디요? 123?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포율님 드릴게요. 포율님 닉네임이 보자. 초대 보냈습니다. 초대 보냈고 이제 파티 눌러갖고 고백 눌러갖고 파티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사단장 회인 줄. 아니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호족수 같아 보이는 아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패밀리원들이 다 들어온다면 저건 씹어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호족수 왜 안 들어와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 내일인지 다 모여야죠. 그리고 토요일날 캤습니다. 텐신님이랑 레고님 아르마 켜져있던데. 아 텐신님은 그거하고 레고님은 잠수 겨놓고 잠수 아까 캤어요. 텐신님은 학원 10시 온대요. 10시 이상 왜 켜놓고 가요? 그러게요. 컴퓨터 켜놓고 가시죠. 시간 채우기. 공여도 키우기. 공연도도 막 키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가 지금 점 찍어놓은데 적군 베이스 예측되고요. 정 아니라면은 진짜 어이가 없지만 지금
블랙님이 처음 찍은 곳 500m 나왔거든요. 예. 이 산만 올라가면 이제 보이거든요. 그 스카이니 헬기 조종수로서 헬기 착륙하고 예. 뭐냐 딱 날라오는 거에서 가장 편하게 내리고 이 정도 시간 정도의 거리는 한 1km 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1km에서 1.5km 내에? 아니다 그럼 보일 건데 1km도 내에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3km도 되고 개인적으로 헬기 되게 빨라요. 음악사 뒤로 넘어가서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대충 뭐냐 지름 10km 잡고 우리 기준으로 아래쪽 뭐냐 5km씩 해가 대충 이 안에 있다는 얘기네. 아무리 못해도 지금 점으로 둘러싼 이 안에 있다는 거네요. 일단 그 돔 돔 베이스 거기에는 없어요. 돔 베이스 거기 없어요? 예. 오케이 C 헬기 소리 납니다. 정 헬기는 차량 움직이는 확인해요. 확인 중. 아, 괜찮아요. 도로가에서 아마 차량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헬기 착륙 준비. 어디 우리 이쪽? 선에 있어요. 바비. 좀 가나? 천만 간다. 저 방향이면 어디지? 여기서 260. 여기면은 200. 오케이 260이니까 로더폴리 쪽이에요. 와 이 마늘 봐라. 야, 니들의 동지는 어디냐? 우리가 이때까지 베이스 지어본데 아니면은 베이스를 확인한데 우리가 본 데는 아닌 거 베이스 지어본 데는 그런 데는 아닌 거 같아요. 야, 저런 애들은 특성상 가운데 짓거든요? 공항 쪽? 아 공항 쪽 가능성이 있어요. 인원 많다고 그냥 멋모로 쳤잖아요 가운데다. 그렇죠. 자들 인원이 보니까 한 4명에서 5명이거든요? 로드폴리 쪽으로 날아간 거 맞는 거 같은데? 로드폴리 쪽으로 날아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1번 지역 1번 지역 공 하나 그리고 네. 2번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국제공항에서 너무 먼데? 아니 별로 안 멀어. 헬기 되게 빨라. 헬기는 300km씩 나오니까 헬기 털라고요. 안 우리는 항상 같습니다. 첫 번째 날은 그 차량을 타고 두 번째 날은 헬기를 타고 댕겨야 돼. 2일이면은 써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룰입니다. 봅시다. 스폰하나 쪽 스폰하기 그리고 일본 구역 같은데 지금 보면은 스폰 같은 게 하기 편하거든요. 스폰하나도 있고 저기 근데 스폰 근처 스폰 지역 근처에는 내가 타도 그 근처에 건설 안 하겠는데 바로 뛰어오니까 보자 1번 2번 난 역시 전략게임만 해야겠어. 전략게임 잼 1번 2번 슬슬 방금 군요. 어쨌든 아 이거 밤되면 좀 그런데 그렇죠. 일단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체력 좀 회복하시고 움직입시다. 이번 밤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는 밤 부대가 아니야. 어? 돔 쪽에 베이스 확인? 어디? 찍어주세요. 돔 베이스 돔 돔기지 돔기지? 시구역 야 누가 내 앞에 지나가서 치고 가는데 어 나 총들이 뭐야? 시구역 베이스 확인 카피 돔 막아놨네요. 사람? 아 돈 막아놨어요? 나왔네. 결국엔 여기네. 그래 니들 지는 게 똑같지. 차량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이고. 적공기습. 아니 자전거 뺏으려고. 지금 자전거 타고 나르고 있어요? 어 죽었다. 나이스 샷. 나이스 120점. 나이스 샷. 자 네덴 니 습격 하나는 잡았나? 예 잡았으죠. 오케이. 저는 일단 다른 데 스폰해서 뭐 찾을 거 있으면 그냥 소피아 스폰에서 날라와요. 여기가 제일 가까워. 바로 밑인데 뭐. 그럼 저 피르고스 한번 들려볼게요. 오케이 피르고스. 오케이. 피르고스도 바로 밑이니까. 라이트 꺼야겠네. 승기네 피르고스 궁막사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카피. 일단은 C구역에 베이스 확인됐다 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들 오프되는 오픈되건 아니면 헬기 타고 나르는 순간 CBS 털고 똑똑똑 하다 와야겠네. CBS 제네벨 베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자. 아까 한 바퀴 돌아왔고 내 밑에 또 누구 있네. 잠깐 야 이건 무장 뭐던데요? 밑! 뭐야! 자동 근처 가지마요. 아 그 끼임? 오케이 오케이. 시베이스 동안에 오프로드 수리 차량 한 대. 하피. 그 외에는 별다른 거 없어요. 어머니 빨래가 템 들고 가요. 깜짝 놀랐잖아. 전 더 깜짝 놀랐어. 자전거는 남의 자전거는 탈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위치 찍어주세요 스카이님. 저 C베이스 C베이스? 일단은 C베이스 베이스 확인했고 베이스를 확인했고요.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우리 왜 이리 아프지? 그러게요. 엄청 아픈데요. 좀 아프네요. 어우씨 잠 껐다. 폴림도 왜 다쳤대? 업데이트하고 나서 예. 업데이트하고 나서 여기 뭔가 더 견고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좀 휴식을 취해갖고 좀 수리를 해야겠다. 온 몸이 난리가 났네. 체력이 56밖에 없어. 모크 이동 좀. 모크 그쪽으로 이동 좀. 카피 됐. 텐신님 하이. 텐신님 합류. 네. 뭐 지금 우리 모호크 기지 찾고 있거든요. 빨리 합류해서 서둘러요. 아, 쟤네들 대놓고 그 충돌 경보등 켜고 다닌다. 와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겁나 잘 보인다. 다섯 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만. 다섯 명 정도 돼요? 모호크 소리 하긴. 걸요? 네 명에서 다섯 명. 모호크 그 충돌 경보등 때문에 되게 잘 보여. 쟤네들 작전의 기본을 모르네. 아니 밤에 쟤네들 와 뭐야 이건? 광고 해야 되는데 깡패인가? 운전수가 그럴 필요 없을걸요? 에? 아니 쟤네들은 충돌 경보등 같은 거 그냥 막 켜고 다녀도 상관없는 게 지금 여기 서버 같은 거 봤을 때 헬기 파괴할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지금 자들 지금 이거 뭐냐 뇌에는 우리를 건들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충돌 좀 끼고 돌아다니기도 된다. 그지? 헬기는 헬기로 조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씩. 헬기는 헬기로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텐신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요? 아까 얘기하다가 끊긴 거. 네? 그러니까 자들은 나름대로 그 뭐냐 이 서버 패자로서의 자신감이 있다. 아 근데 이게 이 서버를 제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 이 모드가 원래는 이 모드 서버가 아니었는데 기본 아르마에다가 미션 추가되는 그런 모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버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대항군 쪽 세력이 되게 강해졌어요. 몇 명인데도 공항 하나 잡고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은 밟아야겠네요. 그렇죠 뭐. 아주 간단한 해답이 나왔네요. 밟아야겠네요. 그냥 잡고 밟아야죠.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공항을 먹고서 거기서 평생 놀아야죠. 한 명 잡았다. 한 명 잡았어 이게. 나이스 샷! 녹스라. 지금 어디세요 혹시? 소피아. 저는 그거 피르고스 군마. 피르고스 방금 총격 누구예요? 아구 저 충격방지했어요. 헬기는 최고의 이동수단이라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쵸. 저 피르고스에 서있어요 네드레드님. 예. 피르고스 초대했어요. 초대했고 받으시고 비엘님. 예. 저도 범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튕겨세요? 자전거 안 주네요? 예, 이 서버는 안 줘요. 아 다른 서버야? 예. 자 보냈습니다. 아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다 빨간색인 침대. 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텐시님하고 텐시님하고 건물님 받으시고. 오케이 됐네요. 헬기 랜덤 스폰이에요? 예 랜덤 스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들 헬기 베이스를 찾아내면은 끝나는 거네? 헬기 배에서 찾아내는 순간 엔딩이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엔드죠? 텐신님, 그거, 그, 그룹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는데요? 난 왜 안 보이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깃발 1구역, 깃발 2구역 중에 자들 기 베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아니면 아예 저 테레사 아래쪽일 수도 있어. 지금 또 밤이니까 운전 아니다. 아까 소피아로 날아가지 않았나? 소피아 있어요. 소피아 있어요. 신지님 여기 총 총 한 장 있거든요. 열로 오세요. 아 저 있어요. 네. 가방도 있는데 가방 있어요? 아 저 거의 풀템 정도예요. 왜요? 아까 소피아에서 위에서 쏠라네요. 아 그래요? 역광을 해버려요. 한 발 맞으면 다섯 발로 돌려줘야지. 대응 사격. 그렇죠. 우리가 먼저 쏘지 못해도 대응 사격 못하지 말아야지. 쪽팔리기 한 대 맞았으면 열 대로 돌려줘야지. 님. 예스. 님 좋아하는 자피를. 자피를 좋습니다. 제 사랑 자피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1, 2, 3 찍은 데는 베이스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예, 형님! 예! 에, 나가고 놀아요! 예? 내 앞에 있어놓고 뒤에서 쏴, 계속. 뭐야, 이것만은? 헬기. 빨리 와, 건번이 템이나 챙겨요. 아니, 뒷문 열어놓고 쏜다니까. 뭐하는 놈이야, 그건? 뭐야, 건번이 죽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모크. 지금. 모크. 건모님 잡은 거요? 아니, 내가 도로 뛰고 있는데 앞에 가고 뒷문 열고 쏜다니까? 와. 근데 자들 공중술은 뛰어나네. 그냥 진짜 밴딧, 완전 진짜 밴딧인데요, 저 야, 저 말은, 저 말들은 공수부대 플러스 그냥 강수부대네. 쟤들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점수에 관심이 없네. 뭐, 그래도 저희한테야 이득이죠. 점수 거리니까. 보자! 이쪽으로 소리가 들린다. 와, 깡패인데, 그냥. 야, 경보등을 켜고 그냥 날아가네. 외국인 맞지, 이거 아닌가? 와. 여기 그렇게 외국인들 별로 안 들어오고, 거의 보통은 다 일본이더라고요. 오케이. 야, 진짜 저거는. 그 양아치급을 자랑하는데? 무서운 게 없나봐! 또 무서운 거 보여주세요. 그래야죠. 피곤해요? 아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가 자빠지지면 한 대 있어요. 자전거가 정찰에 딱인데. 이거 유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유비가 그니까 그 그 뭐냐 아장아장 표시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500점 없으면은 그냥 플러스. 어떻게 봐요? 그거 뭐 랜덤이요. 그러니까 낙한 후에 한 20초는 건드리 아 10초는 건드리면 안 돼. 낙한 후 10초. 아 그 다음부터는 점수 줘요. 가게 돼요. 나 페이스가 금수요. 어디? 체크. 그 피르보스 그 어디? 체크. 1, 2, 3 찍을게요. 오케이. 1, 2, 3, 4, 5, 6. 1, 2, 3, 4, 5, 6. 아 그거는 우리도 확인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까 텐시님하고 아까 확인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는 네. 패스입니다. 무인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피라고스 가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2구역 1번 2번 과연 어디에 저놈들은 숨어있을까? 헬기차들은 칭찬해줘. 당연하지요. 도끼 들고 이제 슬슬 F0이랑 비슷하려나 스폰 되는 게? 그렇겠죠? H자공 그런데? 그럼 되게 좋은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 지금 피르고스 돌아다니네요. 카피. 자들은 그러니까 아, 중요 도시를 털면서 댕기네. 뉴비가 아닌가? 방금 전에 제가 봤다고 했는데 뉴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쟤네들 아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들 그 이 저일 싸우면 진짜 많이 죽어요. 차량 뭐야? 저는 헬기 같은 거 하나 찾으러 돌아가는 걸게요. 아 깜짝이야. 왜 해치백을 끌고 오십니까? 놀랐잖아. 템 챙겨요. 우리 지금 텐신님 빼고 다 아파. 저희도 와줘요. 누구지? 굿모님 아니야? 예요?
앞에 거 챙겨, 앞에 거. 자전거 조심하고. 저 2km 남았어. 오케이, 자전거 조심하고 챙겨요. 여기. 아이씨. 사람 많은데 되게 조용하네요, 지금. 여거. 지금 방향. 자전거 갈까 하지 마. 죽어. 그래. 와, 야들 봐라. 아주 재밌게 노네. 뭐야, 뭔 4개 이거? 히로보스 쪽에 번개 떨어졌어. 카피. 스카이님 소피아 쪽으로 와줘요. 도로가에 저 있어요. 야, 녹스는 그냥. 한 선 뭔데? 녹스는 그냥 얻어맞고 있네. 저 아티라 쪽에 오케이, 있는데. 저 히로보스 발견해 주세요. 아티라? 네. 뭘 보러? 일단은 이 차 갖고 우로를 한번 끌어놔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사고사로 이거 위장인 시켜놔야겠다. 전봇대 박은 것 같아. 이거 맵에 오류가 있어서. 그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달리실 때 그 맵에 살짝 다리 좀 작은 다리 있잖아요. 예. 거기 그냥 달리면서 지나가시면 다쳐요. 예. 자, 더 뿌려놨고요. 아, 시동 켜놔야지. 시동을 켜놓고. 김님. 예. 이게 베이스가 비행기 같은데. 베이스 싸그리 찍어요. 이거 피르거스 그거 선에 베이스 있고 좀 전해주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미끼는 뿌려놨으니까 이따가 모으고 지나가면은 이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없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있으니까. 하면은 습격을 하자고. 뭐 걸려주면 땡큐지만. 자, 뿌려놨고. 이제는 미끼가 물 때까지 물고기를 기다리면 되나? 알아두세요. 자, 저 상대방은 풀무장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차 엄청 들어오네. 야, 엄청 많아 여기. 한국인도 몇 명 들어오네요, 이서번은. 그렇네요. 예전엔 되게 사람 들어오는 사람만 왔었는데. 일단 알려드립니다. 상대방 풀무장 신경 쓰세요. 예? 손 잡고 갈 수도 있어요. 스나이퍼님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 스나이퍼님 오자마자 막 링수 들고 계시던데. 예? 링수 스코프만 없지 링수 끼고 계시던데요. 얻으신 거예요? 예, 주우셨던데 막. 와. 미끼를 물어라. 매달 따기 바쁘? 아이, 안 돼요, 스라이퍼님. 스라이퍼를 어떻게 있습니까? 야, 저분이 지금 매달 딴다고 바쁘대. 큰일 났어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와, 저 해트릭 색깔 너무 눈에 띈다. 이거 지금까지 본 차량이 다 눈에 띄는 것밖에 없어요. 색이 지금 오프로드 발견한 것도 막 빨간색이네요. 아, 근데 오프로드 그래도 반사 빛반사가 잘 안 돼요. 아, 내 집에는 지금 빛반사 엄청나. 거의 형광색이야. 막 빛나 지금. 저거 모호크에 그 레이더 기능 있어요 혹시? 모호크에 레이더 기능 있죠? 있죠. 아, 그럼 차량 타는 게 훨씬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헬기 없는 이상. 아, 무슨 메달이 1030개야?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메달이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씨 야간이라서 이거 뭐냐 불을 끌 수도 없고. 아, 나 야식은 있었지. 방송할 때 굳이
금은이야, 그거 할 필요가 없구나. 야식이 있구나, 나한테. 에이, 있었네. 야식은 있었네요. 왜 내가 이걸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아, 잘 민다. 모든 게 잘 보인다. 역시 야식형의 위험이란 대단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걸. 뭐냐, 밤에는 전마도 운전 안하네요? 운전을 삼가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돌아다닐걸요 계속. 아, 지금 가면은 마을 다 치고 있구나. 저 기름 얼마나 버텨줄라나? 미끼는 뿌려놨는데 말이죠. 베이스 하나 있네. 찍으세요. 야, 베이스가 상당하네, 숫자가. 16512. 오케이. 아마 쟤네들 부르고 싶으시면은 차량 같은 거 타고 계시면은 올 거예요, 아마. 레이더. 차량 켜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차량 시동 걸어놓고. 불까지 켜놓고. 사고로 박은 것처럼 켜놨어요. 차 있어요, 거기? 타 있진 않아요. 그, 누구 타 있어야지 레이더에 뜰 텐데요. 아, 안 타 있으면은 빈 냄으로 뜰 거예요, 아마. 야, 뭐 전심하실래? 뭐냐, 그거네? 베이스네? 억수로 끙끙대네. 먹을 걸 더 먹어야 되나? 소금물 먹으면, 아, 소금물을 잘못 먹어갖고 지금. 어? 아가 지금 죽으려 그래요. 소금물이요? 예, 소금물 먹었어요. 바닷물 마셨어요? 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소금물 먹었더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야 죽으려 그래 지금. 생물 먹어요, 그래. 보자, 물이 여기 있네. 전구도 있고. 저 시체 뒤지시는 분은 누구시래? 저요. 뒤로 있어요. 이제 뛰어. 아, 그래. 다 빼놓고 지금 우리 지금 저쪽에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동을 할까? 모호크가 지금 그냥 정찰 중인 것 같아. 이동합시다. 이동해서 파밍을 하자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전부 다 이동! 네, 헬기, 각 세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뭐라는 거요? 얘기를 할 때는 큰, 크고 우르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다 일어나. 모호크! 자다 일어났어. 헬기 소리 안 나요? 잘못 들었나? 아니네요. 쏘리 갑시다. 레고님 하이. 야, 근데 차 소리 진짜 멀리까지 들린다. 벌써 100m를 넘어갔는데 차 소리가 진짜 멀리까지 들리네. 잠깐만, 왜 차?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예? 사람 진짜 많아. 네, 엄청나게 많네요. 헬기 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헬기는 벌써 다 주인이 있을 거예요. 비음이 방풀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 보니까. 여기 한국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핑 낮아가지고. 예, 아니요. 아니, 서버 찾으면, 이모드 찾으면 핑 낮은 거 맞아요. 떠버릴걸요? 그러려니 합니다. 방풀이 있어도 문제가. 형도 힘들고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서는 방풀이 와야 돼. 그래야 잡아먹지. 그 로드킬 조심해야 돼, 걸리. 아, 로드킬 그건 조심해야 돼. 근데 한 번씩 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할만해. 아무 없는 거보다. 왜 차 소리가 계속 나지? 뭔가 지금 차 소리가 계속 납니다.
적은가요? 아, 저도 돌리는데? 그러게, 벌써 지금 차하고 떨어진 지 한 3,400m 됐을 텐데? 방풀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레고님 접속. 우리는 7명씩만 공대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요. 아, 경험치 쌓여요. 어서오세요. 오신 분을 화합니다. 어서오세요. 레고님 지금 접속했나? 아예 완벽하게 접속이 안됐네.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클랜은 다음 버전에 추가된다네.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풀을 할 거면 대놓고 방풀을 합시다. 방풀하러 왔습니다 라고 합시다. 대놓고 방송 닉네임과 아르마 닉네임을 똑같이 맞춰놓은 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요? 방풀이 기본이 안 되잖아. 이런 젠장. 아 그래요? 우기고 있네. 아 이거 아이템 손대면 예. 오른쪽 하단에 손댔다고 뜨네요. 오케이. 초록색 체크 표시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것 같아. 어, 봅시다. 근데 이거 버그 걸린 게 맞는 것 같다. 혹시 촬영 소리가 계속 나. 그쪽, 그, 모호크, 아직 안 쫓아왔어요? 모호크 지금 확인 안 됩니다. 쟤네들도 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나 보네, 어디서. 베이스에서 아마 뭐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쪽은 미션은 안 떠요? 여기는 미션은 안 뜨는 것 같은데. 하나, 둘. 고우스님 초대했습니다. 초대 받으시고. 일단은 다음 그 뭐냐, 업데이트를 위해서 돈을 모아놔야겠네요. 일단 파밍을 하면서 조용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오늘 무장해주시고. 마이크 잘못 샀네요. 방금 말하기 힘듦. 아 그래요? 아니 마이크를 잘못 사면 어떻게 합니까? 헤드셋에 마이크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마이크가 입까지 거리가 안된다고요? 그건 뭐야 도대체. 아 그건 도대체 무엇이요? 갑시다. 일단 확인해 놓으시고 매니저들은 항상 확인을 해 놓으세요. 그 뭐냐 네드님. 네드님 CDL님은 폴님인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잡으세요! 아니, 아니, 닉네임 뭐이시죠? 아프리카 그, 해킹 당해갖고, 그, 뭐냐, 새로 만드셨대요. 헌병대가 잘못된 사람을 지금 영창해 놓으려고 그래.
패더님 어서오세요. 조용하네.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영창잼, 너 잘못된 사람을 숙청하면 어떡해? 큰일 납니다.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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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근데 나는 한번 죽고 할까? 한번 죽고 하는 게 좋을라나? 얘가 몸이 영식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스탠드 마이크. 아, 제 거 7,000원짜리거든요. 이거 정말 좋아요. 강주입니다. 7,500원짜리 마이크인데 방송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마이크입니다. 이거 써요. 두 번 써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은 멀까님 어서오세요. 하이! 다들 어서오세요. 이 찬 소리는 왜 자꾸 나는 거지? 차 소리가 계속 나네요. 배고픈 거지 지금 팔. 오, 쇼.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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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하룻밤 묵고 갈까? 띵동. 저한테 하실 말씀에 일로 얘기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드님 잘 들립니까? 여기서 얘기해. 아, 끊깁니까? 알겠습니다. 두두둔 두두둔 두두두두두둔. 현재 수색 중. 별일이 없네요. 끊기는 마이크인가? 아, 이거는 아르마3 상태 때문에 그래. 인터넷 지금 방송을 켜놓고, 방송을 켜놨기 때문에, 마이크가 톡톡톡 끊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방송 끄면 잘 들려요. 엄청나게. 자, 도끼질 각 나왔고요. 좋아, 나는 나무꾼이 될 테야! 나무꾼. 일서버는 사람을 잡아야 건설을 할 수 있네. 건설에 제한을 뒀다라. 힘들구만. 갑시다. 멀모광 BM. 멀모광 B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라이플에는 스코프가 없네. 제 라이플에는 스코프가 없네요. 비는 주룩주룩, 모래알은 반짝. 뭔 개소리야. 번개가 찰지기 시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게임인가요? 러스트처럼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먹고 살고 베이스 짓고 생존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전기를 연결하면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켜서 안락한 생활을 즐기다가 총에 맞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야, 번개가 아주 그냥 찰지게 치는구만. 차상창. 훌륭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제 장갑복. 조금 두꺼운 복장이에요. 뭐 이거 입는다고 안 죽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1초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아르마에서 1초 정도 더 사는 거는 아주 큰 겁니다. 매우 큰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르마 1초는 엄청 커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용하네. 없나?
아까 여기 보고에 의하면 여기 베이스가 있다고 하던데. 요전 뭡니까? 원래 무슨 일입니까? 하얀색 돔에 우리 둘 있어요. 총소리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다 별 일도 없어요. 야,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오긴요. 다행히 저희가 쏜 거예요. 아, 여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냥 넘기로요, 넘기. 아, 넘기로 넘으면 돼요? 헛! 하이첫! 넣었습니다. 야, 여기다 베이스를 엄청 큰 걸 지어놨네. 와, 잘 지었다. 깃발도 막 꼽아놨네요. 오, 차량이다. 아까 확인했다는 게 이거였구만. 얼라, 비밀번호 1234 땡. 1234를 비번 적용한 사람은 없겠죠. 6974 눌러봐요. 가서. 야, 이거를 통째로 개조해서 쓰고 있네요. 야, 이런 식으로 돔을 써도 괜찮네. 뭐합니까? 어, 작업대다. 아저씨 나와봐요. 작업하고 있구만. 그건 알겠는데 나와봐요. 작업대 좀 씁시다. 어, 작업대는 구하기 힘든 거야. 작업대를 갈아서. 어, 작업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보자. 우드 플랭크. 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은데요? 엄청난데? 일단 뭐 바닥은 기본이고, 게이트. 이건 뭐야? 아, 상자. 상자 만들 수 있네, 상자. 이야. 상자라니. 상자 하나 만들어 숨겨놓으면 되겠네? 어떻게든 저 격파해요. 야들 이 안에서 디컨 탓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항상 경계하시고. 잘 만들어놨네. 매우 잘 만들어놨어. 와, 돔 안에 거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놨네. 야, 여러분 보입니까? 멋있네요. 비밀번호를 2 2 6 9. 천사 해봐요. 천사. 천삼이요? 천사.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 않나? 일본인들은 이런 거 안 할 텐데. 천사요? 아니요, 천사 아니고요. 보자, 이게 비번을 풀면은 대박인데. 일본인들이 할 만한 비번이 뭐가 있을까? 재료 있는데요? 000부터 999 다 해볼까요? 뭐 하나 뜨는 게 잡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000부터 999까지 다 해볼까? 그럼 뚫어볼 수 있을 건데? 만 가지죠. 다치는데. 어, 다치는데 한 새벽 한 총! 저요, 저 위에. 왜 쏩니까? 어떻게 올라왔어요? 문 열려 있어요. 엥? 문이 있다고요? 아, 이거 뚫어서 문 열려라 그런 거죠.
예. 아, 열려있네. 문이 있네. 문이 열려있잖아. 뭐 하는 거야. 아, 힘들어.